요게 처음 처음인데 아니 영화 약간 그냥 일본 분들 제목 아 제목이 없는데 신이 거의 김학년이다 예술적 탐구와 실험 초기 작품 그냥 나왔던 거야 저 유자 많았었고요 기막이 초기의 작품 배로도 비싸고 초기 작품 윤영근 3부 절제된 예술은 1967년 이거 번진 게 아주 이제 이번 저희는 제목자 제가 안 봤는데 그렇게 싸지죠 연보 네. 연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 시립미술관 3층 그래서 오늘 방익중 전시와 함께 윤영근 선생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천지문의 등장 선생님의 드로잉 그걸 넘겨서 보여주고 있네요. 윤석열 PKLM 갤러리 저작권 네, 윤석열 윤영호 선생님의 아드님
응? 가실 거예요? 2시 반에 가야지. 아니, 오픈식에 저기 인사가 뭐지, 저기. 오픈식에? 가보신대요. 네, 1973년 명동화랑 스탠입니다. 네. 네. 네, 이 포스터, 이쪽은 포스터이고, 접어서 저쪽 면에는 템플 부조셔처럼 되어 있는 양면. 근데 이게 이거는 개인적 포스터. 제 군단 찜실 내려가서 김달진 박물관장, 서울 아트 가이드 발행인입니다.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50년이 넘었죠.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나.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 저는 그건 뭐 인생 실록은 좌우명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가들만 자료가 남는데, 저는 밤하늘의 별이 1등별만 있는 게 아니라 2등별, 3등별 별이 같이 빛나야 밤하늘의 별의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한국 미술사의 연구 영역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이 우리는 미술사에서도 2등별, 3등별을 놓치지 말고 남기고 그걸 후세에 남겨줘야 된다. 10등별도 안 들리지. 이 부제가 새로운 가치 창조, 수집에서 공유로, 미술 자료 수집을 해서 무슨 창조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후세에 남겨진 우리의 문화 유산이거든요. 그럼 제가 남아있는 앞으로의 과제는 이걸 좀 더 공유화하는 일에 또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